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송 또 열게 됐는데요. 신규 회원 포트폴리오 분석 방송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가입하셨고요. 한 분 한 분 이렇게 방송으로 분석해드리면 나중에 보시면 이해 잘 되겠죠. 먼저 LGU+부터 시작해보도록 하죠. 종목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자, LGU 플러스 14,275원이니까 매수단가 인근입니다. 배당 받았을 테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배당까지 받았으니까 큰 문제 없고, 다만 아직까지 하락 추세 위에 240일 돌파 시도 나오다가 밀려버렸으니까 배당락 때문이다 감안한다면, 다시 올라탄다면 별 무리 없습니다. 첫 번째 14,360원권 여기를 잘 돌파해야만 14,600원권까지 일단 노려볼 수 있고요. 제가 보고 있는 통신사 3개 중에서는 U+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 기관 외국인 매수세 뜨문뜨문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일단 13,800원 밀리지 않는다면 홀딩 가능합니다. 그리고 14,600원까지 갔을 때는 추상 보면서 대응하면 되는데, 첫 번째 목표치는 14,600원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종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보긴 보겠습니다만 본인이 좀 적극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셔야 돼요. 종목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가지고 계십니다. 일일이 다 체크하기 힘들어요. 그러나 본인이 저한테 문의 주시면 언제든지 풀타임으로 대응 가능하니까요. 그렇게 해주시고, 일단 LGU 플러스는 상승 전환 초입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쁘지 않다, 들어갈 만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루다님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 GS. 자, GS를 52,120원 현재 플러스 중이죠. 여기 지지권 강하게 돌파 위에 GGS니 양호입니다. 일단 양호고요. 이것도 전고점 인근인 53,600원 정도까지 첫 번째 목표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평선들 밑에 다 돌려냈기 때문에 강한 추세 월선 이탈하지 않으면서 갔는데, 이건 배당락 때문에 빠진 거니까 크게 우려할 거 없고요. 여기 밑에 51,000원은 지지할 가능성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반등한다면 53,600원까지 노려볼 수 있다. 다음 종목 하나생명. 너무 빨리빨리 넘어가네. 더 이상 이야기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닥터케이는 기술적 분석에 치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은 여러분들이 더 많이 알고 있을 테고요. 그죠? 간단하게 시기장 그리고 현재 추세 저의 의견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생명이 상당히 지금 손실이 커요. 자, 아까 종목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이루다님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까는 그래도 우상향 하고 있었는데 볼래요? 자, 우상향 초입이고요. 마찬가지로 전환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생명은 계속 지속 하락입니다. 그리고 보험업종이 안 좋거든요. 최근에 조금 돌아서다가 또 힘없는 상황이니까, 닥터K가 보험업종 괜찮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던가요? 한 번을 이야기 안 했을 겁니다. 최근에 좀 돌아서다가 다시 좀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손절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것은 위로 2400원 돌파 잘 하지 못한다면 현금 확보해서 다른 종목, 강한 종목들 시장 그렇게 날라댕기는데 못 간다는 것은 안 좋다 이겁니다. 안 좋은 섹터다 이겁니다. 손절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라든지 가지고 있는 우리 포트폴리오 쪽으로 교체하시기를 권유드릴게요. 자, 과감한 손절 필요합니다. 과감하게 수술 중입니다. 닥터K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수술하고 있어요. 참,
한국조선해양, 우리 포트폴리오죠. 아마 방송도 같이 좀 겸해서 듣고 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거는 훨씬 전부터 가지고 계셨어요. 이거 플러스 상당히 많이 나 있는데요. 이거, 리딩 안드로 같이 가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추세 돌려냈기 때문에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일단 13만 건, 1차 저항 예상되는데요. 13만 건에서 좀 밀리는 모습 보이면 일단 차익 실현할 겁니다. 그리고 눌려주면 다시 매수 들어갈 거니까요. 지금 수익 잘 나고 있으니까 이건 같이 리딩 같이 우리 하면 되겠습니다. 무림 PMP 무림 PMP 1780원. 자, 박살나 있는 종목들은 뭐 어떻다? 우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단가가 1700원이거든요. 1700원은 완전 꼭대기예요. 그죠? 이것은 본전 가기 정말 어렵거든요. 본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도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이거 매도해야 돼요. 4480원 돌파해야 되는데 돌파가 여의치 않을 거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완전 하락 추세. 시장이 그렇게 강세를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피실피실하다는 것은 이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매도 의견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건설. 자, 이것도 상당히 하락폭 좀 있는 걸로 아까 파악되는데요. 58,000원권이니까 저기 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손실난 것을 손절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어요. 그죠? 손절이 쉽지 않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 매수 단가 깨졌을 때 던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인근으로 파악되는데요, 언제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역시 하락 추세입니다. 건설주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던가요? 한 번도 이야기한 적 없어요. 최근에 그만큼 업황도 좋지 않고, 현대건설은 또 남북 경협하고도 약간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현대건설은 추가로 4만원 깨지기 전까지는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만, 이것도 반등 나올 때 만약에 북미 간에 어떤 좋은 소식 나와서 좀 반등한다면 49,000원권까지 정도를 목표로 가져가셨다가 끊어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현대건설도 지금 현재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데 그나마 건설주 중에서는 탑픽으로 볼 수 있을 정도니까 조금 더 홀딩 그리고 반등시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들고 계시네요. 삼성전자는 49,000원대니까 단가 양호입니다. 잘 끌고 왔으나 닥터K는 여기 고점대에서 매도 의견 드렸거든요. 그리고 다시 매수해서 잘 챙겨 먹고 이 눌림목 그냥 패스하고 다시 들어가는데, 이런 기법을 초보 투자자들은 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홀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삼성전자 홀딩은 뭐 인정할 만합니다. 삼성전자는 뭐 들어가도 문제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만 더 잘할 수 있는 단타 매매가 가능하면 그렇게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하면 더 수익 극대화 될 수 있기 때문에 닥터K는 그렇게 실행에 옮긴 거고요.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 종목이니까 같이 체크하면서 의견 드리는 대로 하면 되겠고, 더 보유 가능하다. GS건설. GS건설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 하락한다면 29,000원권까지도 빠질 수 있거든요. 자, 현대건설과 함께 그래도 건설주에서는, 그죠? GS건설 그래도 이름 있는 회사니까요. 오래 기다렸으니까 이것도 손실 복잡 되거든요. 44,000원이거든요. 전부 다 여기 인근에서 아마 들어갔다가 깨질 때 안 던지고 들고 오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28,000원 이탈 시 손절이고요. 이것도 반등해도 36,000원 정도 이상은 가기 힘들어 보이고, 반등을 과연 해낼지 그것부터 먼저 체크해 봐야 되겠고, 반등 시 매도 의견입니다. 무림페이퍼. 자, 무림페이퍼도 손실 복잡됩니다. 4,000원 단가니까, 와, 이거 4,000원이 언제예요? 그죠? 자,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손절을 전혀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한다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으니까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시장에서 완전 소외되어 있으니까 매도 의견 드릴게요. 매도 의견입니다. 잘 가기도 힘들어요, 이거는.
자, 이렇게 한다면, 포트폴리오 한번 체크해 봤는데요. 자, 진단을 해 드리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빠르게 한번 다시 돌려보면서 본인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요.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그래도 수익 나는 종목들은 우상향하는 종목들입니다. 비교적 우상향 초입이라든지 LG U+, 그리고 GS 이런 종목들은 우상향 돌려냈고 이평선들이 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호한 겁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이평선 밑에 깔아놓은 우상향인 종목을 집중하셔야 돼요. 나머지 종목은 전부 다 밑으로 꼬꾸라져 있습니다. 그죠? 하락하고 있죠? 이러한 종목들은 아니다 싶으면 손절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손절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GS건설도 그렇고, 그죠? 현대건설도 그렇고, 전부 다 우하향입니다. 시장이 좋아서 그렇게 날아가는데도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으니까, 정리하자면 우상향하는 종목에 집중하시고, 우하락하는 종목에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죠? 일단 제가 안 된다고까지 이야기할게요. 현대건설 같은 경우 여기에서 시장이 낙폭 과대 종목들 반등할 때 들어간 적도 있긴 합니다만, 특별한 예외의 경우입니다. 예외의 경우. 그러한 종목들, 그래도 이격이 있고, 낙폭 과대한데 이격이 있고, 20일 올라탈 때 들어가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은 정석에서는 조금 위배된 부분이기 때문에 변칙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투자 경험도 많지 않다 하시니, 정석적인 매매를 먼저 몸에 익히시고, 그 다음 단계는 차근차근 같이 하면서, 매수 포인트, 매도 포인트, 그리고 분할 매매, 그리고 순환매 이런 부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차근차근 같이 잘 해봐요. 자, 몇번 돌려보시고 메모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메모 하시면서 잘 적어놨다가 장중에 잘 모르겠다 내지는 판단 하기 힘들 때는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자 그리고 신규 회원 가입 하신 분 포트폴리오 정리해 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종목 있으시면요, 남겨 놓으십시오. 이 방송 일단 끊고요. 추가 상담할 내용 있으면 계속 방송 해 볼게요.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 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 놓을 테니까요. 다들 공부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 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전 내일 아침 8시 50분에 찾아뵙죠.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